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가 준공된 지 10년이 됐습니다. 이동 거리가 줄면서 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지 관리비가 큰 부담입니다. 문영철 기자입니다.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길이 2.3km의 이순신대교. 200m 높이의 케이블 위에서 작업자들이 구조물 상태를 점검합니다. 교량 난간 옆에서는 장비를 이용해 주 케이블과 상판을 연결하는 로프의 장력을 측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순신대교가 지어진 건 지난 2013년. 준공 10년을 맞아 교량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. 내년 4월까지 예상이 돼 있고요. 물리적인 또 기능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. 이순신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9,000여 대. 여수 광양 간 이동 거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반면 유지 관리비를 분담하고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, 전라남도는 고민이 깊습니다. 지난 2019년 40억 원이던 유지 관리비는 이듬해 60억 원 이상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정밀 안전 진단 비용까지 더해져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앞으로 5년마다 안전 진단 비용으로 3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나 시간이 갈수록 유지 관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지자체들은 이순신 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광양 여수 국가 산단을 연결하는 산단 진입도로 승격하려 합니다. 체계적으로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.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. 지난 2021년 이순신 대교의 국도 승격이 논의됐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제외돼 이번에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지자체들은 우선 과적 단속과 수시 점검을 통해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